선생님 오셨어요? 네. 상범 씨 좀. 사장님 지금 손님이랑 미팅 중인데 잠시 앉아 계시겠어요? 네. 고마워요. 가게 많이 힘들죠? 네, 사모님. 별로 좋진 않아요. 왔어? 근데 왜 오라고 했어? 왜긴. 이번에 우리 용 셰프가 신메뉴 하나를 개발했는데 당신이 맛보고 평가 좀 해달라고. 차매니저, 주방에 이어서 조심해줘. 네, 사장님. 차혜주 씨. 어서 오세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영업 중이어가지고 손님이. 없네요. 이상범 씨랑 어떤 사이십니까? 네? 어떤 사이라뇨? 당연히 이런 사이죠. 저 여기 매니저예요. 그 두 분이 사귀는 사이는 아니시고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이상범 씨 아내가 실종된 건 알고 계시죠? 네, 얘긴 들었어요. 지금 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어떤 거든 단서가 될 만한 걸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에 대해선 전 뭐 딱히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제가 그분하고 잘 아는 사이도 아니고. 상범 씨한테 들은 얘기는 없습니까? 뭐 와이프한테 강박증 같은 게 있다고 했어요. 뭐 누가 자기를 스토킹한다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 가끔 무슨 일을 저지르는 거 아닌가 걱정도 된다고? 무슨 일이요? 망상에 빠져서 과격하게 굴 때가 있다고 했어요. 뭐 감정 조절 잘 안 되는 사람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 충동적으로 자해를 한다거나. 자살 시도를 한다거나 그런 거 말이죠? 네, 뭐 아무튼 뭐 그것 때문에 좀 싸웠다고는 들었어요. 두 분이 싸운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은 아닌가 보네요. 혜주 씨 인스타에 올라와 있는 호텔룸 전망입니다. 여기 유리에 반사되는 남자가 아무래도 이상범 씨 같았어요. 요즘 이런 거 다 편집해서 올릴 수도 있던데 못 보셨나 보네? 이거 내리실 거죠? 공유 좀 하겠습니다. 야, 이거 어디 호텔인지 정말. 이걸 누구한테 공유한다는 거예요? 아, 우린 그냥 거래 관계라고요. 거래 관계요? 저 거래 관계요? 저 이 레스토랑에 지분 많거든요. 제 돈부터 회수해야 뭐 관계를 끊어도 끊을 거 아니에요. 동업이 선을 넘었네요. 자꾸 그쪽으로 몰고 가시는데 형사님. 사모님 실종된 건 저 때문이 아니라 사채 때문이라고요. 사채요? 네. 강의관이라고 사채 업계에서 꽤 알아주는 인물이 있는데 완전 악질이거든요. 계획을 수정해야 할 것 같아. 뭐? 근데 오히려 잘 됐어. 반돈이 더 커졌으니까. 무슨 얘기야? 혹시 그 여자가 눈치챈 거야? 아니, 그런 거 같지 않고 날 도와주고 싶대. 뭐? 나도 놀랐어. 우리 와이프가 날 이렇게까지 아끼는 줄 몰랐거든. 아, 그동안 죽이려고 했던 게 괜히 미안해지더라고. 그럼 어쩌겠다는 건데? 우선 와이프 이름으로 보험을 몇 개 더 들 거야. 물론 수령인은 내가 들 거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령인이랑
예금주랑 계좌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날짜랑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당신 와이프가 진짜 죽는 거야? 그렇긴 하지만 아니기도 하지. 그게 무슨 말장난이야. 죽기 전에 먼저 사라지는 거지. 사라져? 생각해봐. 생명보험 들고 바로 죽으면 의심 살게 뻔하잖아. 우선 경찰들 시야를 탁하게 만들어야지. 혹시 그럼... 맞아. 우리가 만들어낸 스토커를 이용하는 거야. 그동안 연예 계정을 해킹했던 스토커 짓으로 몰아서 납치됐다고 믿게 한다. 뭐 그동안 SNS로 괴롭힌 보람은 있겠네. 기존 계획과 크게 다를 건 없어. 어차피 용 셰프가 의심받을 건 매한가지네. 근데 그러면 실종된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엔 죽어야지. 당신 와이프가 기꺼이 죽어 주겠대? 아니, 와이프는 대역을 쓰겠대. 대역? 뭐 들어보니 사별하고 주변에 혼자 사는 적당한 사람이 있더라. 도숙자도 아니고 적당할 리가 있나? 그럼 어떡하냐? 대역은 안 돼. 실제로 그 타이밍에 김연희가 죽어야지. 알았어. 그들의 계획대로라면 그 사람은 널 죽인 범인으로 뒤집어 썼겠지. 물론 너는 죽었을 거야. 사회주가 원하는 적당한 시간과 적당한 장소에서. 남편은 진짜 네가 죽었다고 확신하겠지. 이제 되는 건 내가 아니지. 나 대신 죽게 될 바디 더블은 우리 승리. 당신 애인이 죽기 전에 친절하게 다 얘기하더라. 그럼 살려줄 거라고 믿었나 봐. 차해주는 김연희로 죽었단 말이야.